미국이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냉전 상징이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6개월 후에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군축 조약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다며 탈퇴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If Russia does not return to full and verifiable compliance with the treaty within this six-month period, the treaty will terminate.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체결된 INF는 사거리가 500km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수년간 협정을 어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배치한 9M729 미사일을 문제 삼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5,000km로 유럽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러시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Они убеждают союзников в этом, он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эту версию, лживую версию по всему миру. 트럼프 미 대통령은 INF 대신 새로운 군축 조약이 필요하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함께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둥펑 26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둥펑 26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5,700km로 미국 땅 괌을 사정권에도 괌 킬러로 불립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